오늘은 수영 지상 운동 중 대표적인 스트레칭 코드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코드의 장점으로는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저항을 당겨냄으로써 실제 수영할 때 사용되는 상체 근육을 가장 근접하게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스트레칭 코드의 종류는 물속과 물 바깥으로 나뉘는데요. 물 밖에서 하는 스트레칭 코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코드는 여러 형태로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스트레칭 코드는 패들형입니다. 내 손가락을 스트랩에 끼워주고 엄지손가락은 바깥으로 빼줄게요. 손을 뻗은 상태로 밴드를 움직였을 때 지금처럼 헐렁헐렁하지 않도록 뒤로 몇 발자국 이동하겠습니다. 밴드는 팽팽하게 유지를 시켜주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11자가 아닌 엄지발가락을 바깥으로 턴아웃 시켜줄게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이때 무게중심을 너무 뒤쪽으로 두게 되면 광배를 제대로 운동시키기가 어려우니 무게중심은 가운데로 둘게요. 앞에서 캐치하듯 팔꿈치를 세워 밴드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광배에 집중하면서 저항을 밀어냅니다. 양손을 하기가 부담된다면 한 손씩 해도 무관합니다. 팔꿈치를 세워 캐치를 하고 그대로 밀어냅니다. 지상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물속에서 수영하는 느낌과 가깝게 스트레칭 코드를 당겨줍니다. 스트레칭 코드를 이용해 정해놓은 횟수만큼 당긴 후에는 어깨 돌리기로 어깨를 풀어주겠습니다. 만약 스트레칭 코드가 없다면 신축성이 있는 밴드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밴드를 적당한 위치에 걸어두고 스트레칭 코드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캐치하듯 팔꿈치를 세워 밴드를 당겨주고 저항을 밀어낼 때 사용되는 광배근에 집중해줍니다. 손목이 많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물 속에서의 스트로크 강화를 위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코드, 당장 스트레칭 코드가 없더라도 탄성 있는 밴드를 이용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은 상단 아이마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